자, 주거분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을 저소득층 주거지역 또는 저급주택지역이라고 하죠. 이 저급주택지역. 자, 그럼 저급주택지역에서 우리는 주거환경이 양호하지 못한 뭐가 발생하죠? 마이너스 V 외부 효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때 이 저급 주택 지역에서 저급 주택을 수선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이 수선한 이후에 가치 상승분을 비교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 가치 상승분이 크면은 가치 상승분보다 예를 들어서 뭐 수선 비용이 크다. 그러면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예요. 수선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계속 저급 주택 지역은 뭘로 남는다? 저급 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고급 주택 지역에서는 주거 환경이 양호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우리가 높게 형성되는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플러스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급 주택 지역에서 수선비와 수선 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더니 어디가 크다? 우리는 수선 우리가 후에 가치 상승분이 크기 때문에 비용을 투입을 해서 계속 수선을 합니다. 그러면은 고급 주택 지역은 계속 뭘로? 고급 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급 주택 지역은 저급 주택 지역, 고급 주택 지역은 고급 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시 내에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주거분리 형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때 수선 비용과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을 비교하는데 만약에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이 크면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할 수도 있지만 수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자, 수선을 하게 되면 저급 주택을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을 하게 되면은 뭐를 통해서 상향 여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저급 주택 지역은 뭘로 고급 주택 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고 수선을 하지 못하면은 계속 저급 주택 지역으로 남죠. 자, 수선을 못하는 이유는 이 저급 주택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뭐하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고급 주택 지역에서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보다 수선 비용이 크다. 그러면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하지 않습니다. 않고 고소득층 가구는 주거 환경이 좋은 다른 지역으로 뭐해? 이사를 가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수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여기에 들어오죠. 저소득층 가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린 저소득층 가구는 고소득층 주거지역 가까이 위치하여 입지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하죠? 하향. 예? 하향. 여러분 19회 시험은 이건 상향으로 출제했거든요. 하향. 여과에 따르는 뭐죠? 침입.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요소가 들어오는 걸 침입. 침입이 발생해서 점점 저급 주택 지역이 계속 들어오면 뭐가 돼? 고급 주택 지역은 점점 뭘로 바뀐다? 저급 주택 지역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침입의 결과 새로운 토지 이용 주체로 바뀌는 이 형상을 우리는 천이 계승이라고 한다. 이렇게 인근 지역의 여과 과정에는 침입 계승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자주 나오고요. 우리가 저급주택 지역 가까이 있는 고급주택 지역은 양호하지 못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고급 주택 가격이 상당히 어떻게 돼? 저렴해요. 원래 가격이 안 된다. 그래서 뭐가 돼? 할인이 되어 거래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작년에 이거 할증으로 출제했죠? 할인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고급 주택 가까이는 저급 주택 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여기는 뭐가 이루어진다? 프리미엄, 할증료, 프리미엄이 붙어서 뭐가 된다?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여러분 이해해 두시고, 자,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을 우리는 불량주택입니다. 자, 이 불량, poor 하우징이죠.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인데, 불량주택의 문제는 물리적으로 주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소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량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는 것은 시장의 실패의 형상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주택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진다. 할당 효율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이다. 자, 고소득층은 자신의 소득에 맞는 고급 주택을 소비하고 저소득층은 또 자신의 소득에 맞는 불량주택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61페이지에. 자, 아까 우리 앞에서 배우셨던 가격 통제 중 분양가 규제 또는 분양가 상한제를 묻죠. 자, 작년에 또 출제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인데,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네, 여러분의 목적은, 자, 현재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정부는 주택 가격을 뭐 한다? 안정시킬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우리는 신규 주택을 구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주택 구입 가격 부담을 낮춰줄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나타나죠. 자, 수요와 공급이 주어졌어요. 수요와 공급이 주어졌을 때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바로 우리는 균형이죠. 자, 이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이라고 하죠. 이 균형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합니다. 이 규제 가격이 분양 가격의 상한선입니다. 그러면 분양 가격을 규제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가격 차이만큼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시세 차이, 전매 차익을 노리기 때문에 수요량은 뭐 한다? 증가를 하지. 수요량은 증가를 해요. 예? 그렇지만은 건설업체는 손해를 보죠.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급량을 줄이죠. 그래서 단기는 변화가 없는데 장기에서는 신규 우리 분양하는 주택의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공급량은 줄어들어서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이만큼 발생하니까 장기적으로는 또 이만큼의 뭐가 발생한다? 장기적으로는 초과 수요, 이 투기적 수요, 아파트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유발하죠. 이러한 장기적으로 이러한 초과 수요는 뭐를 발생한다? 또암 시장이 또 형성이 되죠. 그러면 이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이 공급량 수준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우리는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이죠. 암시장 가격, 규제 가격.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분양 가격에 대한 또 뭐가 형성된다? 이중 가격이 형성되죠. 또이 가격 차이만큼 뭐가 붙었다? 프리미엄이 붙었죠. 그래서 이 프리미엄, 이 크면 클수록 암시장에서 분양권에 대한 불법적인 전매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음성전기 거래. 자, 그 얘기를 우선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량은 줄어들고 수요량은 늘어나니까 초과 수요로 인해서 기존 주택 시장의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자, 우선은 분양가 규제 상한제, 여러분이 작년에 또 출제를 했는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4페이지로 넘어오면은 조세 정책. 자, 정부가 부동산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재정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럼 부동산 조세의 기능은 자, 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에 이 부동산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집가 상승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집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호화주택 건축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함으로써 호화주택 건축을 억제하고,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런 기능이죠. 여러분, 조세 기능이 나오면요, 이거는 빨리 지문상에 맞다 해서 넘어가면 돼요. 시험, 본 시험에 가시면은. 자, 그리고 조세의 귀착이 나오는데, 원래 출제하거든요. 원래 조세정책에서 한 문제 나오거든요. 자, 조세, 부담의 귀착, 조세 부담의 귀착과 정가가 나오는데, 자, 조세 부담의 귀착이란 건 뭐죠?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이 조세의 귀착은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요. 그럼 조세 부담의 증가는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생산자는 뭐를? 조세의 일부를 뭐를 통해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일정 부분 떠넘기는 것을 조세 부담의 증가라고 해요. 일정 부분 떠넘긴다. 자, 그러면은 이 조세와 관련해서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뭐다? 우상향했을 때. 자, 이렇게 주어졌다. 자, 지금 현재 50만 원의 임대료가 주어졌는데 정부가 얼마? 우리 세금, 재산세를 30만 원 부과했어요. 자, 그러면 재산세를 30만 원 부과하면은 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합니다. 그럼 새로운 균형점에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균형점에서 우리는 임대료는 뭐다? 상승하고 거래량은 뭐다? 감소해요.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우상향할 때. 그런데 문제는 임대료 상승폭이 적어요. 어느 것밖에 안 돼? 요거잖아요. 임대료 상승폭 요거잖아요. 얼마? 60만 원이야. 10만 원 올랐어. 10만 원. 그래서 조세 부담의 증가는 얼마? 10만 원. 임대료, 요, 여러분 세금 30만 원의 1분 10만 원이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떠넘겼다. 조세 부담의 증가는 10만 원. 그러면은 수요자가, 여러분 요거는 뭐죠? 수요자가 지불하는,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는 얼마? 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60만 원 받아서 세금 얼마 냈어요? 30만 원 납부했더니 공급자가 실제로 획득하는 임대료는 50만 원이 아니라 얼마? 30만 원. 그럼 나머지 요 20만 원은 누가 납부했다? 요 나머지 20만 원 누가 납부? 공급자가 납부했다. 그래서 공급자는 세금 30만 원에 20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전가했다는 내용이죠. 그럼 이 부분은 노란색 부분은 정부의 무슨 수입? 조세 수입이 되고 이 파란 부분은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조세를 부과하면 이 파란 부분만큼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이 파란 부분만큼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수요 곡선이 뭐가 돼? 탄력적이죠.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은 뭐다? 비탄력적입니다. 자,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수요자가 이렇게 세금 부담을 적게 하죠. 요건 누가 부담한 거야?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분. 수요자는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누가 많이 부담? 공급자가 많이 부담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암기하라는 게 있죠. 탄유.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럼 반대로 비탄력적은 세금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리하다. 그러니까 요걸 꼭 기억해야 돼. 가끔 시험 지문에 나오거든요. 탄유.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탄력적은 기울기가 완만하다, 급하다? 완만하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부가 이 재산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고소득층은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오히려 저소득층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역진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참여정부 시절에 역진세가 나타나서 상당히 말이 많았잖아요. 오히려 저소득층이 세금 많이 부담해요. 왜? 고소득이 돈이 많으니까 부담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266페이지 밑에 역진세적인 성격을 뭐 한다? 나타낸다. 이렇게 나오죠. 네 번째. 자,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자, 현재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현재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뭐 했다? 중과세했어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했더니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처분하면은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주택을 처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팔려고 내놓은 주택도 거둬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시장에 주택 공급이 점점 뭐 한다?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요. 이걸 우리는 주택 공급이 점점 줄어드는 게 나오는데 이게 주택 공급에 있어서의 뭐가 발생한다?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 주택 공급에 있어서의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 자, 주택 공급에 있어서의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 자, 그럼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은 오히려 뭐할 수도 있다? 상승할 수도 자, 주택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이게 시험에 주택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많이 내요. 시험 문제 뭘로 많이 낸다? 하락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우리는 거기에 또 시험에 많이 나온 게 토지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로 관련해서 267페이지 보시면은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세금을 우리 토지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내거든요. 토지 이용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걸 두번 출제한 거야. 그 지문 틀렸어요. 여러분,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걸 두번 출제했는데 그거 틀린 지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맞죠? 거기 어떻게 돼요?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를 해야겠지. 그 질문 밑줄 그어두시면 되겠죠.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을 가지고 있었다. 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자, 이렇게 거래량이 고정됐거든요. 자, 이때 세금을 부과한다.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공급 곡선을 수직으로 이동 못해요.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면은 지금 이 가격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가격은 뭐다? 불변.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문제는요, 아까도 했지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세금을 전가해야 되는데 가격이 변화가 없으면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다.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다 내야 돼?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급자가 다 내야겠지.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해. 이렇게 수직선이나 수평선이 나오면 예외야.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만 부담해. 저 그림 가운데 보세요. 저 그림 뭐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요, 수요자 공급자 둘 다 세금 부담해요. 누가 많이 부담하느냐, 누가 적게 부담해. 이것은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렇게 수직선 수평선은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만 부담합니다. 자,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거 하나 볼까요? 이걸 또 많이 출제하죠. 뭐일 경우 완전 탄력적이다. 자, 완전 탄력적일 경우에 자 어떻게 돼요? 세금을 부과를 하면은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또 불변이야. 가격은 불변이니까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한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번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에 세금을 이렇게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이 세금, 이 수직거리가 세금이거든요. 이 세금 전부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100% 전가돼요. 이때는 누가? 수요자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100% 세금 전부가 수요자에게 떠넘겨져요. 수요자가 전에 우리가 조세를 부담하죠. 수요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자, 그리고 이런 경우. 이번은 공급 곡선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수평선, 완전 탄력적이다. 그럼 이때 공급자에게 세금을 또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세금액만큼 뭐다? 세금액만큼 가격 인상, 세금액만큼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세금이 또 100% 증가가 돼요. 자, 시험은 요 위에 두 개의 질문이 많이 나오고 요 네 가지가 뭐다? 예외. 둘 중에 어느 한 사람만 부담하는 예외적인 경우. 자, 여러분 조세 정책 원래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를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고, 자, 부동산 투자로 넘어갑니다. 자, 투자는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우리는 보유 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운영을 하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처분을 합니다. 자, 이때
보유 기간 동안에 임대료 수입을 뭐라고 하죠? 보유 기간 동안에 임대료 수입을 소득 이득이고 처분 시에 처분 가격과 취득 가격의 차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자본 이득이라고 해요. 자, 우선은 부동산 투자는 미래의 현금 수입과 현재의 현금 지출을 서로 교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획득을 하기 위해서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하는데, 투자의 장점은 보유 기간 동안의 소득 이득과 처분 시의 자본 이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금을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서 투자를 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뭐죠? 정해 지렛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을 투자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뭐라고 해요? 헷지.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그 지문이요. 그 지문이 25회 실질적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요거 두번 출제했고 25회는 정답으로 물었죠. 자, 그리고 또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감가상각비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은 세액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부동산을 원하는 가격으로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황금성인데, 황금성 면에서 상당히 낮다,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고, 또 부동산 거래 시에 거래 비용 많이 들고, 또 발품 팔아야죠. 시간, 노력 많이 들고, 또 금융상의 자금을 융통받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 행정적 측면에서 규제, 통제가 많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투자의 장단점. 작년에 출제를 했어요. 27회 시맥. 작년에 쉬었죠. 그러면 장단점 나왔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또 뭐라고 중요한다? 우리는 시험 문제 작년에 또 출제된 게 지렛대 효과가 있어요. 지렛대 효과를 우리는 레버리지 효과인데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지렛대 효과를 이제 보는데, 지렛대 효과를 우리는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지렛대 효과는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총 투자한 자본 중에서 일정한 자금은 금융기관에 차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서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 뭐가 변한다? 부채 비율이 변하지. 부채 비율은 이 자기 자본, 이 지분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인데, 이러한 부채 비율의 변화를 통해서 뭐에 영향 준다?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는 바로 지렛대 효과다. 이 지분 수익률은 투자한 자기 자본, 이 지분에 대해서 이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 지분 수익인데, 지분 수익은 세전 현금 수지를 말하죠. 즉 순영업소득에서 이 원리금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한 세전 현금 수지를 말합니다. 자, 이 지렛대 효과는 반드시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수익금 지렛대 효과, 수익금 지렛대 효과, 수익률 지렛대 효과가 있어요. 이 수익금 금액이죠. 자, 금액이 나오는데 금액 전세. 자, 여러분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를 수익금 지렛대 효과인데, 이 전세금이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자, 수익률 지렛대 효과로서는 정 플러스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정의 지렛대 효과
그리고 중립적 지렛대 효과, 마이너스 부의 지렛대 효과가 있죠.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20회 시험, 27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두 번. 개념을 이해하는가 보는 거죠. 자,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이 지분입니다. 자기 자본의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은 뭐죠? 총 자본 수익률. 자, 종합 수익률은 총 자본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을 얘기하죠. 저당 수익률은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율. 자,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율,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아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면은 정해 지렛대 효과. 이게 바로 뭐죠? 투자의 뭐다? 장점. 여러분, 요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다. 여러분, 융자를 이용하더라도 대출 이자율과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같아요. 지분 수익률이 변하지 않아요. 대출 받기 전과 똑같아. 그럴 때는 중립적.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출 이자율이 더 높아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떨어졌죠? 더 대출 이자율이 높은 경우는 마이너스. 투자 잘못했다. 그러면 반드시 지렛대 효과는 뭐를 이용해야 된다? 타인 자본을 이용해야 돼. 만약 타인 자본이 없다. 전액 자기 자본을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그러면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당연히 뭐는 발생하지 않는다.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겠죠.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금융기관부터 자금을 융통받는 게 금융인데 금융상의 위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럼 지렛대 효과는 반드시 뭐를 이용해야 된다?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작년에 또 출제를 했거든요. 작년에 투자의 장단점 여기서 두 문제 나온 거예요. 그래도 올해는 한 문제에 여러분 하여튼 지렛대 효과는 투자해서 모르면 안 돼.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금은 반드시 융자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렛대 효과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돈을 이용할 때는요 이게 어떻게 돼요?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분석을 그래서 투자 분석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294페이지 화폐 시간적 가치 금융수학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